제14회 지적발달 장애인의 날 행사가 지난 20일 파주시 센트리움 웨딩홀에서 열렸습니다. 경기도 지적발달 장애인 복지협의회 파주시지회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지적발달 장애인과 가족, 봉사자 등 2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행사는 지적발달 장애인 권리 선언문 낭독을 시작으로 장애인 복지 증진 유공자 표창과 감사패 수여, 그리고 위안잔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지적발달 장애인의 날은 지적발달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2005년도에 한국 지적발달 장애인 복지협회 창립일을 기념해 제정됐습니다.